현대 완료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완료의 문장에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거나 대답할 때, 그러니까 뭐 넣거나 부정문이 있으니까 그렇죠. not을 넣거나 또는 묻는 말을 만들고 싶을 때는 have를 조동사로 쓴다가 아니고 뭐래요? 조동사처럼 쓴다고 돼 있죠. 그렇죠. 왜 조동사로 쓴다가 아니고 왜 조동사처럼 쓴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뭔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조동사처럼 쓰인다 해서 처럼이란 말이 왜 붙었는지 우리 다 얘기하고 다 여기까지 설명 읽고 나서 왜 조동사처럼 조동사로 쓴다가 아니고 조동사처럼이라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부정문에서는 not이나 또는 좀더 강조해서 절대 안 해봤다 하고 싶은 never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not이나 never가 have나 has 뒤에 오고 have not, have never 또는 has not, has never 이런 형태로 쓰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묻고 싶을 때는 have나 has를 여기 지금 약간 설명이 안 좋은데요. have나 has로 시작한다라고 그랬는데요. have나 has로 시작한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have나 has를 어디로 보낸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어디 앞으로 주어의 앞에 쓴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지. have나 has로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지금 고치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앞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앞으로는 못 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의문사 뒤에 뭐 선생님 뭐 맨날 끊어 읽기합니다. 뭐 얼마나 많은 책을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어왔니?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들을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어왔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이 뭐였더라?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을 How many books?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어왔니? 그렇죠. Have you? 뭐 ever는 뭐 굳이 넣을 필요 없고 Have you read? 하면 경기 막 하죠 선생님. Have you read? 막 이러면 그 다음에 뭐 얘기에 대해서 뭐 나는 뭐 1000권은 읽지는 못했어요. 해볼까요? 나는 1000권은 읽지는 못했다. 그럼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지 못했다? I have not 줄이면 뭐? I haven't read 하면 되겠죠. I haven't read 뭐 1000 book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999권만 읽어봤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었다. I have read, I haven't read 1000 book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왜 조동사처럼 쓰인다고 했을까요? 조동사처럼. 일단 조동사의 공통점 볼까요?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여기다 난 넣으면 넌 수영 못한다. Can't swim.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자, 일단 그러면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can 뒤에 뭘 붙입니까? not을 쓰고 can't로 축약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have나 has 뒤에 not 쓰고 haven't로 축약할 수가 있는 게 공통점이죠. 그다음에 can you swim? 뭐에 앞으로 주어의 앞으로 조동사가 직접 앞으로 오죠. 그렇죠? 마찬가지 How many books 놔두고 have you read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have가 주어의 앞으로 가는 건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이 have를 보고 조동사라고 말할 순 없죠. 그래서 조동사에 몇 가지 규칙이 있었어.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조동사는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난 넣고 싶으면 조동사 뒤에 난 넣는다.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조동사 앞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조동사 배울 때. 그쵸?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그쵸? 동사 원형이 아니고, 무슨 형을 써야 된다는 거? PP형을 써야 된다는 거지. 과거 분사형을 써야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조동사처럼 쓰인다 그랬지. 조동사로 쓰인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예문들 뭐 수학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 난 넣고 싶으면 그 쓸데없고요. 뭐 I have not met her 하면 되겠죠. I have not met her. 예문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중요한 형으로 읽겠습니다. I haven't seen a rainbow. 있습니까? 나는 뭐 해본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대죠. 뭐를? 그래서 난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 그럼 너는 한 번이라도 무지개를 본적 있니? 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너는 한 번이라도 무지개 본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Have you seen a rainb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Have you seen a rainbow? 여기다가 뭐 ever 놓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Have you ever seen a rainbow? 하면 되겠죠. 너 무지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그랬더니 뭐래요? No, I haven't seen a rainbow. No, I haven't never seen a rainbow. 무슨 조약법?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뭐뭐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경험적으로 쓰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문문에 대한 설명. 오케이. Have 주어, 뭐, have you met her? 이거죠? Have you met her? Have you finished? 자, 이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그니까, 여기다가 벌써 숙제 끝냈니? 라는 말을 넣어볼까요? 벌써 란 말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너 벌써 숙제 끝냈니? 는 뭐였더라? 그렇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Yet? 자, 태영이는 이제부터 선생님 따라해. 벌써? 선생님 좀 따라해. 내가 어디 그렇게 했어? 벌써? 예? 벌써? 따라해봐 똑같이. 내가 어디 그렇게 했어? 예? 이랬지. 알았습니까? 벌써는 예시야. 사실 여기다 already를 쓸 수도 있어요. Have you already finished your homework?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배울 거야. 여기다 Have you already finished your homework? 라고 묻는 건 어떤 느낌이냐? 상대방이 벌써 숙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벌써 끝냈냐 라고 물어볼 때는 Have you already finished your homework? 라고 묻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벌써 끝냈는지 아닌지 진짜 상대방이 끝냈는지 아닌지 모르고 있을 때 벌써 끝냈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고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벌써 끝냈으면 뭐예요? Yes, I have. 못 끝냈으면 No, I haven't.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 넣어서 Yes, I have finished my homework. 그러니까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 넣어서 뭐? No,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틀린 거 있으면 바로 고치라고 그러고 헬리콥터 보이네요. 그렇죠. 헬리콥터 뭔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Not yet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Library card. 도서 대출증이겠고요. 그 다음에 since last weekend가 뭐예요? since last weekend 지난주 그렇죠 지난 주말 이후로 그렇습니까? 지난 주말 이후로 그림으로 그리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죠? 뭐 이렇게죠 그렇죠? 지난 주말 이후로 이렇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이거 숙제인 거 같은데? 아닌가요? 설명? 아 설명 안 했구나 타일랜드 보이 타일랜드 앞에 나왔는데 또 나오길래 그 다음에 솔드 보이고 앤드로 보이고 프렌치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의 편지가 뭐죠? His letter 그렇습니까? 오케이 너는 뉴욕에 갔다 와본 적이 있니네요 그쵸? 갔다 와 이거 무슨 경험법이죠 이거? 경험이죠 그거 가다가 뭐죠? 가다 가다 go 여기 go 쓰면 되죠 그쵸? 됐습니까? 네? 뭐 그냥 한번 물어봤어 가다가 뭔데 go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focus 여기 이후의 것들 아 이전의 것들 워크북 다음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오 그래서 뭐 재영이부터 가면 되겠네요 he? He had just gone out.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을 꼽은지 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민규 하면 되겠네.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뭐라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거 말을 별 거 아닌데 잘 못 외우더라고. 됐습니다. 완료적용법, 경험적용법, 계속적용법, 결과적용법 중에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운이 하면 되겠네. I have lost my passport and ticket.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경험 뭐라고?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이거는 뭐 민규 하면 되겠네. 탐. 탐 has spent all of his money.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일단 채점 다 맞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계속적이다. 그렇죠. 그럼 또 계속 뭐 한다는 얘기죠. 계속 나간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가.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보입니까 이거? 이거 뭔 뜻이죠? 그렇죠. 반대. 그렇죠. 그렇죠. 얘는 뭐이 얘 때문에 뭐이기도 하고 완료적이기도 하고 have gone, has gone 어디서 보지 않았나? 완료적이면서 플러스 어떤 결과적이죠. 그렇습니까? 그는 방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디에 없다?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다? 밖에 있다. 그럼 여기다 so 붙이면 되겠네요. He has just gone out, so he isn't here now 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무슨적 요법이기도 하다. 결과적이고 just 때문에 방금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럼 벌써 나갔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예, 그럼 벌써 나갔어? 그럼 벌써 외출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민규야, 그럼 벌써 외출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죠? 그렇죠. Has he gone out yet?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Has he gone out yet? Yes, he had just gone out. 방금 나갔어요.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민규,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결과는 그렇죠.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두고 와버렸단 말이죠. 뭐를 어디다가 지갑을. 결과적이니까 이제 so 넣으면 되겠네. So, I I don't have it now. 지금 그것을 안 갖고 있어. 지갑 안 갖고 있어. 결과적인, 대표적인 결과적인 부분입니다.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친구들이랑 같이 그렇죠. 뭐 시내 우리 시내에서 놀자 막 이랬어. 그렇죠. 시내에서 만나고 놀자. 영화도 보고 뭐 벌툰도 가고 그렇죠. 옛날 남학생들은 그런 게다 아니고 놀라장도 가고 놀라장 생겼고 모이자 이랬어. 토요일날 이제 곧 방학도 끝나는데 그렇죠. 다음 월요일 끝나잖아. 그렇죠. 우리 이번 주말을 불태우자! 시내에서 모였어. 근데 한 친구가 뭐라 그래? 한 친구가 뭐라 그래? 모였는데 한 친구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I have my wallet at home. 저 빈대 붙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니들이 나좀 사줘. 나중에 갚을게. 1,000원 막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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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죠. 친구한테 1,000원 달라 그러기도 그렇고 달라고 하세요. 그러네, 그 버릇 때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lost my passport and ticket.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결과죠, 마찬가지. 내가 뭐 했대요? 그렇죠, 과거에 잃어버려서 So? 그렇죠, I don't have them.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m has spent all of his money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Tom이 뭐 해버렸... 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죠? 결과적인 거죠. 다 결과네. 그래서 그가 Tom이 뭐 해버렸대요? 다 써버렸대죠. 뭘다 써버렸대? 그의 돈을. 그래서 So he doesn't have 무슨 money? Not any money. Not any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그럼 no로 바꿔 보세요. no가 들어있는 걸로 바꿔 보세요. 응? no를 못 쓴, 난 no를 쓰지 않겠다. no를 쓰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so he has no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 도전트는 난 no라고 왔는데 도전트가 일로 같이 합쳐서 no 됐으니까 he have가 아니고 he has no money.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로 안에 살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했네요. 그래서 민규부터 하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라이즈 캐멜 트와이스 팻 라이즈 캐멜 트와이스 다음 We went to India 2 years ago 여기서 세영 When did you buy your notebook computer? 계속해서 민규 We have swum in this lake before. 오케이, 그래서 세영이 채점 재영이가 채점 Has a ridden이야? 왜 그래야 돼요? 오케이 일단 이거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Twice의 뜻은 뭐예요? 두 번이죠, 그쵸? Camel은 뭐예요? Camel. Camel. 낙타죠, 낙타.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이제 이렇게 고치면 이제 다 맞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two years ago가 무슨 뜻이에요?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좀 더 얘기해 주시고 이거랑 마찬가지. 그 다음에 왜 얘는 did you 왜 이게 못 쓰는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얘 못 쓰잖아 라고 좀 지적해 주세요. 왜 이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지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인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왜 swim이 안 되고 왜 얘를 너 때문이잖아 라고 얘를 써야 되던 이유를 이 어디에 숨어 있죠. 너 때문이잖아. 그리고 마찬가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좀 1, 2, 3, 4 따져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영아 트와이스는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부르면 돼? 어? 타임 그러면 타임즈 이렇게 물어보면 돼? 몇 번이나가 뭐죠? How? 그렇죠. How many times 하면 되겠죠? 몇, 책 몇 권이 뭐였더라?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책들 How many books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돼요 다같이 How many times has a pet ridden a camel 됐습니다. 몇 번에 타봤니 그랬더니 twice 두 번 타봤어 그러면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죠 그렇죠 당연히 경험을 두 번 타본 뭐가 있다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왜 민규야 이거 왜 went를 왜 써야 되지 왜 얘는 안 되지 2 years ago가 뭔 뜻인데? 2년 전에라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언제? 2년 전에.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쿡. 그러니까 쿡이라서 안 되죠. 언제? 2년 전에. 2년이면 막 시골 선생님 2년이면 한 얘는 2년 전이면 천국 청 아니 지금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뭐 엄청 긴 덩어리인데요 선생님 아니라고 그냥 뭐를 안 밝혔을 뿐 2년 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촌지만 안 밝혔을 뿐이지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쿡이라고요 2년 전에 인도에 가셨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When did you go to India? 그렇죠 When did you go to India? 인도 언제 갔었니? 2년 전에 갔었어 누가? 오케이 그래서 아, 민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너? 왜?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닌데 무슨 완료 경험 계속 결과입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고 그렇죠 고를 뻔했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갖고 시켜본 거야 과거 시제인데 무슨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따집니까? 과거 시제는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을 얘기할 뿐 경험도 얘기하지 않고요. 됐습니까? 뭐 계속도 아니고요. 당연히 계속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왜 have you bought가 아니고 did you buy 돼야 되는?
너 때문에 그렇죠. 웬 때문이죠. 그렇죠. 언제 너의 노트북 컴퓨터를 샀니? 원래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콩글리시라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했죠?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고 랩탑이라고 했죠. When did you buy your laptop? 랩이 이런 랩이 우리 신체 부위인데 항상 랩은 아니라 했죠. 랩의 뜻은 이 부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랩은 여기를 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을 땐 얘를 랩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있어야지 랩이라고 해? 요렇게 있어야 이게 생기는 게 이게 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랩탑 여기 올려놓고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랩탑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민규야 왜 have swam이지 왜 swam이 안 됩니까? Before. Before 뜻이 뭔데? 전에. 어? 전에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전에. 언제? 전에. 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아니라고 했죠. 이 before는 어떤 느낌이다? 요렇게 전에. 그렇다면 이거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뭐죠? 그렇죠. 우리는 전에 이 호수에서 수영해 본 경험이 있다. 그렇습니까? Have you swum in this lake before? 이 말이죠. 너희들은 전에 이 호수에서 수영해 본 적 있니? Have you swum in this lake before?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도 안 움직이시네. 어제도 이런 증상을 일으키시네. 야 그러지 마. 항상 말거라. 얘를 없애야 돼. 아무래도 내 머리가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뭐가 약이다? Ctrl Alt Delete Task Manager. 관리자를 소환했어. 이거 왔나? 에이, 너도 필요 없어. 계속해서 3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쓰고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1번 다음 She had just opened the textbook. 맞다는 얘기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민규 He has arrived 1 hour ago. 맞는 문장이다. 계속해서 재영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계속해서 다음 Okay, I have visited the Korean folk village last week. 3번 어떻게 할까? She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She lives in this town for 10 years. 됐나요? 마음에 들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민규 채점. 잠깐 기다려봐, 이제. 끝났어. 잠깐 기다려봐. 내 채점하고. She has lived 원래 했던 걸로 다시 바꾼다고? 오케이 자 민규가 고치기 전을 기준으로 She lives in this town for 10 years를 기준으로 틀린 게 몇 개 있냐면 어이구 틀린 게 3개 있네요. 됐습니까? 네 문제 풀어서 세 문제 틀렸어요. 잠깐만 4번 오케이 틀린 거 해보면 얘 틀리고 얘 틀리고 얘 틀렸죠. 됐습니까? She had just opened the textbook. 텍스트북이 뭐예요? 텍스트북 그건 테스트 텍스트북 몰라요? 텍스트북 뭔가 못 봐서 텍스트북이에요. She had just opened. 그녀가 뭐 했대요? 방금 열었다.
방금 펼쳤다. 뭐를? 교과서를. 그녀가 방금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얘는 방금 완료금 계속 결과는 이게 뭡니까? 방금 펼쳤다며. 방금 펼쳤대. 당연히 뭐야. 완료죠. 뭐예요. 방금 이 행동을 완료했다죠.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원하우라고가 뭐지? 원하우라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He arrived one hour ago. 한 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언제 도착했다고? 언제? 한 시간 전에. When did he arrive? When did he arrive here? He arrived here one hour ag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답이 두 개야. 이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아시고. 3번 남은 두 개죠. 첫 번째, 뭘 쓸 수 있다? 여기 쓸 수 있는 건 She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이것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도 됩니까?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이것도 되죠. 근데 되긴 되는데 뜻은 다르죠. 일단 for 10 years의 뜻이 뭐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she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를 그림으로 그리면 she lived야 지금 she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녀는 이 동네에 몇 년 동안 살았다? 1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은 그 동네에 살지 않는다 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게 she lived in this town이죠. 그 다음에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10년 동안 산 거고 그녀는 10년 전에 여기 살기 시작해서 중간에 딴 데로 이사 간 적 없고 지금도 어디에 산다? 이 동네에 산다. 이 뜻이죠.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되는데 뜻이 다릅니다. 둘 중에 현재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문장은 뭐?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has she lived here? How long has she lived here? 여기 얼마나 살았어? She has lived here for 10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지? 이거? 당연히 뭐예요? 계속이죠. 계속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 How long? 얼마? 10년 동안 어찌 살았다? 계속 살았다. 됐습니까? 다음. Last week가 뭔 뜻이에요? Last week. 그렇죠. 지난주에, 저번주에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여기 왜 have를 주고 왔습니까? I visited Korean folk village. Korean folk village가 뭐예요? 한국민속촌이죠. 그렇습니다. 한국민속마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 한국민속촌을 방문했다. 언제 방문했다? 지난주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n did you visit Korean folk village. 그렇죠? I visited it last week.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잘 복습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신신당부했던 내용이 있죠. 중학생들이 이게 참 많이 틀리더라. 이런 문제.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이미 숙제를 끝냈대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미 숙제 끝냈다라는 말은 민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I have already done my homework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비드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다. 다른 생각하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David has been in hospital for a week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재영아, 나는 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 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될 거야? Thai food. I have eaten Thai food once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채점 다 맞았다. 그러면 다음 I have already done my homework. 그런 완료 경험 계속 들어가 주는 게 뭐죠? 그렇죠. 완료죠. 그러니까 어찌 완료했다?
이미 완료했다.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민규야, 민규야, 이거 David has been in hospital for a week. 그럼 완료 기간 계속 끌고 있는 게 뭐죠? 그럼 벌써 써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태국 음식 한번 먹어본 적 있다. 완료 기간 계속 끌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경험이죠. 노룩 대답이네, 노룩 대답. 그렇죠? 그럼 이래야 듣고 싶어. 다음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How many times have you eaten Thai food? 계속해서 세영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For a week 그런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요? 아, How long has David been in hospital? 얼마나 오랫동안 입원 중이니?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민규 alread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ey, have you do your homework yet? 아닌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하면 되겠죠 너 벌써 숙제 끝냈니?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Have you done... 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너는 벌써 끝냈니? Have you done it yet?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음 그래 방금 끝냈다? 그렇죠. I have just done it. 안 되겠죠. Have you done it yet? Yes, I have just done it. 오케이, 민규, 아직 못 끝냈다. 'I haven't done it. No, I haven't done it yet. 나 아직 못 끝냈어? No, I haven't done it yet. 띠용, 나 벌써 끝냈지? 방금 끝낸 게 아니고 이미 벌써 끝냈지? Yes. I have already done it. 안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다 했네, 그치? 괜찮아. 다음번에 똑바로 하시고요. 또 기회를 주죠, 선생님. 선생님 마음이 좋으니까 다음 포커스 19 현재 완료의 의미 완료입니다 이번엔 그래서 뭐 알맞게 써라 다음 They have not finished painting the wall yet 대형이 My parents have already gone to bed. 오케이, 계속해서 민규. Just to come back. My mom had just to come back from from the offic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Just to have already heard about the festival. 오케이 그래서 다음 채점 네? 다 맞았다 다 맞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벌써 저 벽을 색칠하는 거 끝냈니? 라고 물어볼게요 됐습니까? 그들은 벌써 끝냈니? Have they finished painting the wall yet? No, they haven't yet 됐습니까? 마찬가지 너의 부모님들은 벌써 자러 가셨니? 라고 물어볼게요 너의 부모님들은 벌써 자러 가셨니? Have your parents gone to bed yet? Yes, they have already gone to bed 벌써 자러 가셨지 오케이 마찬가지 나의 엄마, 너의 어머니께서는 벌써 사무실에서 돌아오셨니? 라고 물어볼게요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Has your mom come back from the office yet? Yeah, she had just come back from her from the office. 마찬가지 학생들이 저 벌써 들었냐라고 물어볼게요. 준비됐나요? Have the students heard about the festival yet? 안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미추지부 어법상 틀렸기 때문에 어법이 문법입니다. 바르게 고쳐줘라. 그래서 대형 Ron and Gina.
Ron and Gina have just gotten married. 해야 될 것 같다. 계속해서 민규. 아,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to her. 오케이, 채점 담아놨다. 그렇죠?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to her가 맞아요?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to her가 맞아요?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to her가 맞아요? 어?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to her 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너? 이게 write입니까? 이게 write이에요? 어? 이게 write이야? 어? 이거 뭐예요? Written is written.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to her. 난 벌써 그녀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어. 썼어. 그 다음에 얘는 저 Ron and Gina have just gotten 해도 되지만 뭐 해도 돼요? Got 해도 되죠. Got 또 되잖아. 기억 안 나십니까? 응? 됐습니까? 둘 다 됩니다. Ron and Gina have just gotten married. 오케이, 이번엔 배열하기. 그래서 민규. 웍드. He had just walked into my store. 하고요. 그래서 다음 Ashley. Ashley has already fixed the door. 계속해서 재영이 하면 되겠네. 애니마티온이잖아, 애니마티온. 그렇죠? I have just seen an 애니마티온. 그니까 애니마티온이 아니고 뭘 것 같아? 왠지 애니마티온은 약간 스페인어나 뭐 독일어 같은 느낌이고 애니마티온은 아니고 뭘 것 같아?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방금 나의 가게로 그가 걸어 들어왔단 말이죠. He had just walked into. 그가 방금 걸어왔습니다. He had just walked into my store. 애슐리가 이미 벌써 까마득한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그 문을 다 수리했다. Ashley has already fixed the door. Has she fixed the door yet? 뭐라고요? Has she fixed the door yet? 그 다음에 나는 방금 전에 저 애니메이션 한 편을 시청했다. I have just seen an animation. 됐습니까? 칼질하기네요. 누가? 조안나는, 조안은, 조안은 어찌? 무엇을? 뭐 했다? 오케이, 그래서 민규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좋았니? 좋았니? 그렇죠. 좋았니? Has already sent 10 text messages.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재영이 하면 됐네. 일단 누구는? 스미스는 어찌? 방금 전에 뭐로부터? 말로부터 뭐 했다? 떨어졌다 하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Mr. Smith. Just 딱 딱 just 딱 off the 그렇죠 just 딱 off the horse 하면 되겠죠. 이게 뭐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오케이 나 칼질하기 누구는 그는 어찌 아직 어디에 여기에 뭐하지 않았다 도착하지 않았다. 다음 He has arrived here y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민규 채점해 줄까요? 이번에 fall이다. Mr. Smith has just fall off the horse. 그쵸? 한수 배워라. 뭐라고? 그쵸? Fall, fall, 뭐라고?
Fall fell fallen. Mr. Smith has just fallen off the horse. 이게 다 됐나요, 그러면? 다 됐죠? 됐습니까? 고친 것을 기준으로 아직 하나가 틀렸네요. 뭐예요? He hasn't arrived here yet.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도착 안 했다는데 왜 도착했대요? 어? 그래, 안 그래? 몰랐어? 난 놓아야 됩니까? 난 안 놓아도 됩니까? 당연히 난 놓아야 될 거 아니야. He hasn't arrived here yet. Not yet. Not yet.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그렇지. She has already sent 10 text messages. She has already sent 10 text message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방금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He has just fallen off the horse. He had just fallen off the horse. 그래서 민규야 뭐라고 해? 뭐? Fall, fell, fallen. 됐습니까? Fall, fell, fallen. Fall, fell, fallen. 오케이. 그 다음 그는 아직 여기 도착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He hasn't arrived here yet. 오케이. 그는 벌써 여기 도착했니? 라고 물어봐주세요. 됐습니까? 그는 벌써 여기 도착했니? 아니 아직 도착 안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민규야, 텐이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many text messages has she sent yet?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녀는 벌써 몇 개의 메시지를 보냈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그녀는 벌써 문자 몇 개나 보냈어? How many text messages has she sent yet? 되겠죠. How many text messages has she sent yet? 벌써 문자 몇 통이나 보냈어? 10통이나 보냈어. 와, 대단하다. 손나 빨라. 이랬죠. 그니까, 알고 봤더니,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폰으로 막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아직 여기 도착 안 했다. 다음,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죠. Has he arrived here yet? No, he hasn't arrived here yet. Not yet. 실망하는 느낌 막 들죠, 그쵸? Not yet. 그냥 계속해서 뭐 크루어를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 이번엔 결과입니다. 결과적 용법이 우리말과 가장 뭘 갖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했죠. 우리는 이걸 풀면서 선생님이 관로를 치고 관로 안에 뭐라 그러겠어요? So 하고 이렇게 심표하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아이 지겨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리 유일한 여학생 표정이 아 손나 지겨워 뭐 이렇습니까? 오케이. 1번 그래서 지겨운 학생? 오케이. It has stopped snowing. It is fine now. 됐나요? 됐어요? It has stopped snowing. It is fine now. 왜 뭐? 당연히 지적을 해주셔야죠. 말 안 하면 나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싫고 신경은 돈도 세우고 선생님 언제 낚시질을 할지 모르니까요. 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낌이 안 들었던 학생이 그렇게 손들어봐. 아무도 없죠? 그니까? 피 두 갠데 다들 이렇게 생각해도 선생님 왜 저럴까? 우리 선생님 이상해. 이런 생각 다 들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재영이 하면 되겠네. 아이. 예, 그렇죠. 재영이 미국 여행 가면 미국 사람들 많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I have lost my car key. I can't open my car now. 야, 라고 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다 숨 넘어가 있죠. 아니, 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저 사람은 충청도에서 영어를 배웠구나. 아버지, 돌 굴러가요. 벌써 깔렸네. 야, 조금만 더, 괜찮긴 한데, 조금만 속도를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또박또박 읽는 거 바뀐 거 아주 좋아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민규 하면 되겠네. 쉬.
She has repaired the broken phone. She can use it now. 그래서 여기다가 전부 다 뭐 쓰면 돼요? So if I know, so I can't open my car now. So she can use it now. 됐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밑에 뒤에 다 있죠. 언제 날씨가 좋대요? 언제 날씨가 좋대요? 현재 좋대죠. 언제 문을 못 연대요? 지금 못 연대죠. 그렇죠. 언제 사용할 수 있대요? 지금 쓸 수 있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 됐습니까? It has stopped snowing. 그래서 완료경은 계속 결과 중에 눈 내리기를 뭐 해버렸다? 멈춰버렸다. 그 결과 현재 날씨가 좋다. 이 말 굳이 할 필요 없죠. I have lost my key 하고 I lost my key는 내가 비교하면 설명했죠. I lost my key는 단순 과거 시제니까 내가 뭐 했다? 내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 I have lost my key도 해석하면 나는 내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 해석이 둘이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이건 그냥 I lost my car. My car key는 내가 과거에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내가 지금 그 열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모르죠. 하지만 I have lost my car key라고 얘기하면 내가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나는 자동차 열쇠를 현재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열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죠. She has repaired the broken phone. Broken phone. 고장난 폰을 언제 고쳤다? 과거에 고쳐서 그 결과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다음 관련해서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래서 he has left his sunglasses on the subway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쓰겠습니다. 당이 있기 때문에 he has left his sunglasses on the subway. So 블라블라 지어서 아무거나 하세요. 됐습니다. He has left his sunglasses on the subway, so blah blah. Then the thief has stolen. Stolen what? 그렇죠. Has stolen my expensive bag. So blah blah.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태용, 수업 뭐 할까? He has left his sunglasses on the subway, so he has he hasn't left His sunglasses. 됐다. 그래서 민규야, The thief has stolen my expensive car. So, 아니. I buy a new one. Okay.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So I don't have it 너무 하겠다 했나요? So 얘는 완전 이상한데 So he hasn't left his sunglasses 어? He has left his sunglasses on the subway. 그가 뭐 해버렸다? 두고 왔대죠, 뭐를? 선글라스를 어디다가? 지하철에다가. 지하철 타고 갔는데 지하철에서 잠깐 어디다가 놔뒀는데 그냥 두고 왔대죠. 근데 갑자기 So he hasn't left. 이번엔 뭐 하지 않았대요? 두고 오지 않았대죠. 여기는 두고 왔다 그랬다고 갑자기 그러므로 그는 무슨 시제적으로 안 두고 왔다? 현재 완료, 여기 현재 완료 시제적으로 두고 왔다 그랬고 여기는 갑자기 현재 완료적으로 안 두고 왔답니다. 뭔데? 그는 지하철에, 지하철에 선글라스 두고 내렸다? 그래서 안 두고 내렸다? 뭐 하자는 건데? 그 두고 내렸다? 그래서 안 두고 내렸어. 말이 됩니까? 내가 네 뭐 하려고 했는지 뻔하게 보여. 뭐 하려고 하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났냐면, He has에다가 뭐 넣고 싶었어 여기다가 He 이렇게 봐 He has에다가 뭐 넣고 싶었어 난 넣으면 어떻게 돼요
헤즈트가 됩니까? 아, 그렇죠. 아, 와, 이 헤즈에서 난 너도 헤즈트가 됩니까? 그렇죠? He doesn't have, doesn't have.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뭐, so, he doesn't have, 줄여서, he doesn't have them now. 썸 글래시즈인데 무슨 뜻이야? Where is my glasses? 그쵸? Where is my glasses? 그쵸? 맞습니다. 내 안경 어딨어? Where is my glasses? 하면 되죠. 그쵸? 내 바지 어딨어? Where is my pants? 하면 되죠. 그쵸? 그쵸? 내 장갑 어딨어? Where is my gloves? 하면 되죠. 내 신발 어딨어? Where is my shoes? 하면 되겠죠. 내 신발 어딨어? Where are my shoes? 내 장갑 어딨어? Where are my gloves? 내 바지 어딨어? Where are my pants? 내 안경 어딨어? Where are my glasses? 에? 너 시험 나 쪽 보잖아. 기억 안 나죠? 주나 생각 안 나? 주나? 아... 응? 응? 본부도 외웠잖아. 그럼 선생님이 얘들아, 뭐 준아가 갑자기 아빠가 밤 7시에 깨웠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 내 바지 어디 갔어? 내 안경 어디 갔어? 내 가방 어디 갔어? 이러고. 근데 갑자기 내 안경 어디서가 뭐였어? Where are my glasses? 이랬다. 그리고 선생님이 R에다가 밑줄 그고 야,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 Where is my glasses? 해갖고 많이 나오더라. 했어, 안 했어? 응? 어? 기억 안 나죠? 너무 고대일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유원전 일이라서 그렇죠. 엔션트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한 학기나 지났는데 그렇죠. 그렇죠? 곧 두 학기가 고대일이죠. 그렇죠?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아 발견했다! Where are my glasses? hasn't? doesn't have. 제발 좀. 그는 가야만 한다. 그는 거기 가야만 한다. He has to go there. 그는 거기 갈 필요 없다. He doesn't have to go there. 또 hasn't to go there. 이런 사람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죠. 됐습니까? 자, 현재 완료 시제하고, 그 다음에 have to do라든지, 그리고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He has, he doesn't have. 제발 구분하세요. 됐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좀 낚아보면 참 재밌어요. 낚이면 낚는 대로 낚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붕어, 선생님 교육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붕어에서 탈출시키는 거죠. 그렇죠? 붕어가 왜요? 붕어 얼마나 귀여운데, 그치? 붕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까? 아, 3초라던데? 그새 또 줄였나? 예, 뭐, 그건 정확하게 측정을 안 해봐서, 그건 뭐, 붕어마다 다르겠죠. 그렇습니까? 뭐, 1.5초 기억하는 애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3.5초 기억하는 애도 있을 거고, 다를 겁니다. 오케이.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을 알맞은 형태를 써라. 아, 이거 중요하죠, 그쵸? 그렇습니까? He washed his shoes. So his shoes are clean now. 민규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He has washed his shoes. 안 되겠다. 계속해서, 어, washed. 아, 안 낚였어. 와. He has washed his shoes. 계속해서, 세용, 아, 뭐야, 세용이 해보자. My sister broke my camera, so I don't have a camera now. 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My sister have broken my camera. 안 되겠죠? 초점. 이번에 해주죠. 내가 해보라고 쓰는 거에서 이 일을 달지 않았잖아. 그래, 못 봤죠, 그쵸? My sister 안만 기다려봤자? She죠. My sister has broken my camera, so it is broken now. 됐습니까? 자, it is broken. 이건 좀 이따 또 니한테 배우죠. 이걸 보고 먼태, 수동태. 됐습니까? 이게 입장 바뀌는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게 부서져 있다. 언제 부서져 있대? 됐습니까? He has washed his shoes, so They are clean now. 됐습니까? 예, so 써있죠. 대표적인 무수제 용법, 결과제 용법. 됐습니까? 과거의 행동의 결과, 무슨 시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현재 시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I don't have a camera now.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잃어버렸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
I have forgotten her phone number. 계속해서 그 남자는 자기 나라로 가버렸다. 민규야 어떻게 하면 될까? 둘이 The man has been to his country. 채점 어디다가 보는 정도? 여기다가? Has gone to his country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뭐죠라고? 어? 어? Has been to야, has gone to야. Has been to죠, 그쵸? 어느 거야? Has gone to야. 그럼 다섯 열로 gone 하자. 그쵸? 자, 이거 했어, 안 했어? 어? 아, 또 기억이 안 나죠? 또 쓸까요? 뭐라고 쓰겠어? 몇 개 써요? 세 개 쓰죠? Have been to. 또 뭐? Have been in. 또 뭐? Has gone to. 그래, 안 그래? 어? Have been to 해놓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였어? 경험력. 가본 경험 있다. Have been in.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그 다음에 has gone to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I have been to China. I have been to the United States. 나는 어디 가본 경험이 있다. Three times. Twice. 그래 안 그래 민규? 네가 I have been in으로 문장 하나 만들어줘. 네 얘기를 직접 I have been in으로 해봐. 그렇죠. 그 얘기 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he has gone to Canada 하면 되겠죠. 그녀는 캐나다로 떠나버렸어. 그녀는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있다가 가버려서 그 결과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다. 캐나다에 있고 여기에 없다. 언제? 지금. 그래 안 그래? 중요하다. 했어 안 했어?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현재 완료의 의미, 경험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민규가 먼저 시작해볼까요? I have traveled Japanese before.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재형이 하면 되겠네요. Sarah? Sarah has seen a ghost before. 다음. Henry has studied by airplane many times. 그래서 대형이 채점. 숙제 했어 안 했어? 했는데로 해 그러면. 그래. 그쵸? 그래서 두 개 틀렸죠. 재패니즈가 뭐예요? 어? 재패니즈가 뭐예요? 어? 재패니즈가 뭐예요? 일본어 와 일본어 얘기를 떠납니다. 일본을 아 재패니즈는 일본을이고 재패는 일본이다. 새로운 학설인가요? 재패니즈가 뭐예요? 몰라요? 어? 여기 재패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어? 아, 저 위치가 많구나. 어? 재팬이야, 재팬이즈야. 재팬이즈 하는 건 번호 몇 개 써요? 세개 쓰겠지. 재팬이즈는 뭔데? 일본의, 또. 일본 사람, 또. 뭐겠어? 일본어죠. 그럼 당연히 뭐야? I have
I have studied, just studied. I have studied Japanese before. 난 전에 일본어 공부해 본 적이 있다죠. 그럼 도대체 이건 뭔데, 3번은? Henry has studied. Henry는 뭐 해본 적이 있다? 공부해 본 적이 있다? 뭐에 의해서? 비행기에 의해서. 몇 번? 여러 번. 비행기에 의해서 뭘 공부해 봤는데? study, 무슨 동사? 타동사죠. 그럼 당연히 무슨 어 와야 돼? 뭐에 대한 대답 와야 돼? what에 대한 대답 와야 되겠죠. 여기 how인데요, 이거 한번 봐도. 뭔가? 그래서, Henry has traveled죠, 이 문딩들아. 그걸 또 받아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풀었어요? 어? 나네도 이렇게 풀었어요? 어? 아, 그랬군요. 아, 서로 이제 맞춰서 같이 망하자. 이런 얘기죠. 그쵸? 같이 망하자.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의리를 지킨다. 그쵸?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는 배워본 적 있다죠. 그럼 넌 일본어 배워본 적 있니? 넌 전에 일본어 배워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고, 그쵸? 이따가. 그 다음에, 뭐, 그녀는, 시로 바꿔서, 그녀는 귀신 본 적이 있니? 전에 물어보면 되겠죠. 그녀는 전에 귀신 본 경험이 있나요? 헨리는 비행기로 몇 번이나 여행을 해봤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는 전에 일본어 배워본 적 있니?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너 일본어, 나는 전에 일본어 배워본 적이 있다니까, 너는 전에 일본어 배워본 적 있니?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 뭐라고 부른대요? Have you studied Japanese before?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있습니까? 다 같이, 너 전에 일본어 배워본 적 있니? Have you studied Japanese before? Yes, I have studied it before. Yes, I have. 있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세라는, 아, 그녀는 전에 귀신 본 적 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한대요? 그렇죠. Has she seen a ghost before? 뭐라고 그러노? 뭐라고 하면 된다? 어, ghost before? 하면 되겠죠. Has she? Has Sarah seen a ghost before? Yes, she has. Yes, she has seen a ghost before. 그니까, 민규, many tim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그는 몇 번이나 비행기로 여행해 본 적 있니? 뭐라고요? How many times has he traveled by airplane? 세려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해본 적 있어. 2번 다음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민규 I have been to the Great Wall 3 times. 오케이. 그래서 뭐 왜 여기에 B를 쓰라고 했는지 하고 The Great Wall 하고 그 다음에 3 times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는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She has won the lottery once. 오케이. 계속해서 대형이 하면 되겠네. 울산 He has worked in Busan before. 전에 해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볼 거고요. onc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민규야 채점해줘. 다 맞았죠. 1번을 너한테 시켰는데 내가 왜 너한테 시켰지? I have been to the Great Wall before. 아, three times를 왜 너한테 시켰을까? 응? 아니, I have been to. 그렇죠. I have been to the Great Wall three times가 뭔 뜻이야, 일단?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본 적 있다는 뭐라고? 어디에 계속 살고 있다, 어디에 계속 있다는? 네. have lived in과 같은 have been in. 오케이. 어디에 가버려서 여기 없다는? 네. has gone to. 됐습니까? has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가버려서 여기 없는 사람은 1인칭이야, 2인칭이야, 3인칭이야, 당연히. 그래서 they일 땐 they have gone to 할 수도 있겠지만 he has gone to, she has gone to 이렇게 주로 하기 때문이죠. 제3자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몇 번이나 만리장성 가본 적 있니?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the Great W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영아 이 대답. 아 참 롯데리가 뭐야 롯데리. 그렇죠. 로또죠. 복권이죠. 복권. 됐습니다. 그녀는 복권에 한번 당첨돼 본 적이 있다. 뭐 이상하게 써놨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네요. She has won the lottery onc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세영아 이 원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와,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다 같이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그녀는 당첨돼봤니? Has she won the lottery? 됐습니까? 재밌어. She has won the lottery once. 한 번 해봤다. 다음 그는 울산에서 전에 일해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지? 그렇죠. Has he worked in Ulsan before? Yes, he has worked in Ulsan before. 다음 계속해서 나는 전에 예랑이를 만난 적이 있대요. 칼질하게 누구는? 언제? 이거 언제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언제라고 묻지만 누구를? 예랑이를 뭐 해본 적 있다? 만나면 그래서 난 만나본 적 있다. I have met 예랑 before. 오케이. 그 다음 누구는? 우리는 어디에? 런던에 몇 번이나? 여러 번. 뭐 해본 적 있다? 가본 적 있다. 그래서 민규 뭐라고 하면 되지? Several. 오케이. 가다가 뭐예요? 가다 곤데. We have gone to London several times 아니야? We have been to London 해야 돼? 일단 채점 해보면 알겠지. 그 다음에 그녀는 무엇을 그 작가의 소설을 뭐 해본 적 있다? 읽어본 적 있다. 단. She has read the writer's novel. 채점. 자, 맞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런던 가본 경험이 있다? We have been to London. 됐습니까? 그녀는 런던으로 가버려서 여기에 없다? 그녀는 런던으로 가버려서 여기에 없다? 그렇죠. Several times 하려고? Several times 못 넣죠? 거기다가. She has gone to London.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everal times. 자, several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얘는 의미는 뭐하고 비슷한데 의미는 some과 좀 비슷하죠. 그렇죠. 의미는 some과 비슷한데 그런데 some과 뭐가 다를까? 그렇죠. several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못 오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했었어. 뭔가 개수가 적다라고 할 때 약간 있는이 뭐였더라? few 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수가 많으면 뭐였더라? 개수가 많으면 much야, many야, many. 됐습니까?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보고 뭐라 그런다? several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several 뒤에도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됐습니까? some은 some 뒤에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할 수 some money 되죠. 그런 거 어디서 배웠죠? 그쵸? 됐습니까? several이란 단어는 적은 거보다는 많고 많은 거보다 적은 애매한 숫자 뭐로부터 왔다 그랬더라? seven으로부터 왔다 했죠. 됐습니까? 애매한 숫자 7개. 뭐 7개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게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재영아 뭐라고? 아 재영이 뜻이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 이규야 뭐라고 부를래? Been to London. 안 되겠죠. How many times? 뭐라고 재영아?
삐졌구나. 알았어, 다음번에 꼭 너부터 시켜줄게. 됐습니까? 어? 아니, 그럼 지금 해. 빨리 해. 빨리. 런던. 런던 해봐, 런던. 오케이,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해봤죠, 그쵸? 됐습니까? I have eaten frogs once. 나는 뭐 해본 적이 있다? 먹어본 적이 있다? 무엇을? 몇 번? 한 번. 난 개구리 한번 무봤다. 나 개구리 한번 무봤다. I have eaten frogs once. 됐습니까? How many times have you eaten frogs? 그쵸? 뭐라고요? 내 눈 감으니까 빨리 하네. 내가 쳐다보는 게 꼴보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I have watched a sunrise before twice. Sunrise, 왜 sunrise? 그렇죠, 일출이죠. 그럼 반대말은 뭐죠? 영어로 뭐냐고? 선라이즈, 선셋. Watch the sunrise twice. 나는 일출이를 두 번 본 적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how many times have you watched a sunrise? 오늘 뭘 봐야 돼요? 오늘 꼭 뭘 보랍니까? 달을 보래죠. 그렇죠? 왜 봐야 된대요? 어? 달이 세 가지가 겹친다고? 오늘 몇시이요? 오늘 366년 뭐래? 150년 만에 슈퍼 블루 블러드문. 슈퍼에다가 블루에다가 뭐 파랗고 빨갛은 얘기인가? 오케이. 그래서 슈퍼 문 블러드 블루 문 블러드 문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세 가지가 겹치는 거 맞네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이유는 지구가 아니 뭐 달이 지구 주변을 뭐해요? 그렇죠. 공전을 하죠.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죠. 근데 달은 정말 이상합니다. 공전 속도하고 자전 속도가 똑같아서 완전 똑같아서 우리는 달의 한쪽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만약에 하루 24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 지구의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달의 모든 면을 볼 수가 없어. 탐사 장비, 감시 장비인 것 같아요. 감시 카메라죠, 감시 카메라. 감시 카메라 달리는 것 같아요. 저. 지구를 이렇게 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쪽. 네? 뒤쪽은 볼 일이 볼 수가 없지. 아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전을 하는데 그 공전 궤도가 저 라운드하다, 오버하다. 오버하대죠, 그렇죠. 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전한다는 오비타하는 오비타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문은 레귤러한 텀을 두고, 그렇죠. 레귤러한 텀을 두고 저 getting closer 했다가 getting farther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반복하고 있어요. 리피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멀 때는 숫자 영어로 해볼까요? 38만 4천 킬로미터 걸고요. 그 다음 오케이. 384,000 이죠. 그쵸? 그니까 이면 35만 가까울 때는 35만 그러니까 3만 킬로미터 정도 왔다가 3만 킬로미터 좀 안되네요. 2만 몇천 킬로미터 왔다 갔다 하네요. 그쵸? 2만 킬로미터 뭐 얼마 안되네. 그치? 어? 그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겹치면 평소보다 how many percent? 14% larger 해지고, 그쵸. looks larger 해진대죠, 그쵸. 그 다음에 looks brighter 해진대죠, 그쵸. 맞습니까? 조수간만의 차이 뭐야? 조수간만의 차. 타이드죠, 타이드. 그쵸? 타이드가. 타이드의 갭이 뭐가 된다? bigger 해진대죠, 그쵸.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 이건 세상에 좋으니 좋죠.
The distance from, distance가 뭐예요? 그럼 물은 뭐 할 건데? 물은 실직. 지구,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is about 못 곱하기 뭐, 384 곱하기 1000이죠. 그러니까 뭐, 384,000 kilometers. And the closest distance is 357 kilometers. 언제? At this time에. 누가 뭐 할 때? When the full moon is seen. 어떤 상태로? Overlapping 된 상태로 보인대요. 보였을 때, is about 14% larger than usual. 평상시보다 더 크네요. 그니까, 그 다음에 몇 퍼센트? 30% brighter and the difference between tides is larger. 타이드가 뭐죠? 그쵸, 조수간만 차이죠. 만조 때와 간조 때, 밀물과 설물 때의 그 물의 높이 차이를 타이드라 그러죠. 아, 어떻게 된다? Larger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도 영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쵸? 이거 선생님 어떻게 써요? 선생님 숙제 내는 거 다 이걸로 내가 다 번역기 돌려버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크로에 보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 확장 관리잖아요. 그쵸? 확장 관리자. 도구. 도구의 확장 프로그램. 그래서 쭉 하면 여기 안 나오고요.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치면 될 것 같아? 트, 렌, 슬, 레이, 터. 라고 치면 되겠죠? Translator. 그럼 I am translator. 추가됨. 됐습니까? 이거 뭐 컴퓨터 가지고 뭐 게임하기 바쁘지. 공부할 시간은 없으니까. 쓸 일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게스트들이 사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트랜스 하면 뭐뭐를 가로질러 건너 이런 뜻입니다. 트랜스 아메리카가 뭘까? 트랜스 아메리카, 미국 대륙 횡단 말고. 그럼 트랜스 아메리칸 트레인 하면은 익스프레스 하면 뭐 열차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mily have had a pet before. 그래서 나의 가족은 무엇을? 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전에, 과거, 현재부터, 아 현재 이전에 전에 뭐 해본 적이 있다? 길러본,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have, had 된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나서 현재 완료 시제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에서 됐습니까? 나는 방금 저녁 먹었어 를 have 동사를 써서 만들어라 이런 서술형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어? 나는 방금 점심 먹었어. 뭐라고 하면 되겠어? I have, 방금이니까 I have just had lunch. 이렇게 해야 되겠죠. have, had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have 뒤에 had가 올 줄이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니까, 뭐 애들 막 이거 안 쓰고 싶고, 뭐 쓰고 싶은데, 이런 쓰고 싶은데, 선생님 have를 쓰래. 어떻게 해야 되지? have 뭘 썼는데? 그러면 이거 틀립니다. 이거 뭐 이상한 거 써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틀리냐면 뭐 I had 하든지 I have just 이런 식으로 써놓고 틀립니다. 그래갖고 얘들이 하는 핑계 have를 두 번 써도 돼요? 몰랐어요. 막 이럽니다. 구성이 있죠. have 두 번 써도 되는지 몰랐다 말이야. 자, 그다음 이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였더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 How long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We have known him many years for 10 years. So we have known him for 10 years. For 10 years의 뜻은 10년 동안 우리는 그를 알고 지냈다. For 10 years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쵸?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had the camera since 2004. 그렇습니까? Have had 또 있네요. I have had the camera since 2004. 그 다음에 Angelina 가볼까요? 다 같이. Angelina has collected coins from other countries for many years.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 coins from other countries가 뭐예요? Coins from other countries.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coins from other countries를 묻고 싶습니다. 됐나요? Okay. 그래서 다음 for 10 years라는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너희들은 그를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니? How long have you known him?
그래서 몇 년 동안? For 10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영, since 2004.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그렇죠. How long have you had?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니? How long have you had the camera? Since 2004.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민규, 이 대답 듣고 싶어. 안젤리나, 귀찮으니까 뭐 할래? She 하면 되겠죠? 뭐라고 부를래? 그랬어. 그녀는 여러 해 동안이죠, 이번에. 여러 해 동안 무엇을 수집했나요? What had she collected for many years? What had she collected for many year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it has snowed heavily for 2 days. It has snowed heavily for 2 days. 그렇죠. 이거,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면 좋아요? 아니죠. 2월 4일 정도 일어나면 좋죠, 그쵸? 2월 4일이나 3일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잖아. 안 그래? 빨리 말고. 됐습니까? 5월달에. 예, 아, 5월달에? 아, 시도 때도 없이. 365일 어때?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어때? 3일에 한 번씩. It has snowed heavily for 2 days.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 얼어죽고 좋겠죠? 계속해서 he has been in Korea since 1999. 그쵸? 그쵸?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읽었어. 그러니까 고맙죠? He has been in Korea since 1999. 뭐라고요? 1999. 그 다음에 she has loved him since she first met him. 됐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나왔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찌 눈이 내렸대요? 무겁게가 아닙니다. 무겁게 눈이 내리겠습니까? 물론 heavily가 무겁게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심하게. 됐습니까? 많이 말고. 폭설이 내렸단 말입니다. 폭설이 언제 시작됐는데? 언제? 그렇죠. 2 days ago. 그러니까 it started to snow heavily. 언제? 2 days ago. 그렇죠. It started. 과거 시제죠. It started snowing heavily 2 days ago. 더하기 it is snowing heavily now를 합친 거죠. 그렇죠. 눈 내리는 중이다. It is snowing 어찌 heavily 언제 now. 그렇습니까? 이걸 합치니까 어떻게 됐어? It has snowed heavily for 2 days. 2 days ago가 뭐로 바뀌었어? 이틀 전에가 뭐로 바뀌었어? 2일 동안으로 바꿔야 되죠.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 It has snowed heavily 2 days ago.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뭐 이틀 전에 눈이 많이 내렸다. 어디가 틀린 거지? 뭐 이럽니다. 얘는 뭐 시간의 뭐적 표현? 덩어리. 얘는 덩어리야 쿡? 얘는 덩어리야 쿡이야? 그렇죠. 안 속네. 덩어리죠. 됐습니까? 하지만 이틀 전에 라는 말은 쿡이죠. Yeah, he has been in Korea since 1999. 그래서 민규야, since 1999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래서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나요? How long has he been in Korea?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 예, 있죠. 무슨 조형 뽑으니까 당연히? 아, 미안. 미쳤죠. 계속 조형 뽑으니까. 됐습니까? 선생님, 저거 잘못 쓴 것 같아. 바로 얘기해야죠. 됐습니까? 계속적 있었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 있으니까, 현재 어디 있다? 한국에 있다. 됐습니까? Hey, she has loved him. 자, 이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를 사랑했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찌 사랑했다? 계속 사랑했죠. Since she first met him. 그녀가 뭐한 이유로?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난 이유로. 이게 무슨 시제야? 과거라 했죠. 자, 여기다가 뭐 해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 When she first met him의 뜻은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그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쿡이죠, 쿡.
그러니까 이 장에 절대로 고치면 안 된다. 웨인이 아닌 반드시 못 써야 된다. 스윙스를 써야 된다. 뭐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놓냐? 이렇게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졌다면 she has loved him since she first 여기다 써야 되겠죠. Since she has 뭐 first는 귀찮으니까 이제 잠깐 빼고 since she has met him 해놓고 만졌으면 이 짓도 많이 합니다. 여기 has met him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언제 있었던 일이라 해야 돼 그냥 과거에 쿡 찍고 그 다음에 얘가 글죠. 얘는 뭐하고 뭐한다고 얘가 뭐 해주고 얘가 쿡 찍고 얘가 뭐한다고 쭉 긁죠. 그쵸? 그녀는 과거에 그를 만났었다는 단순 과거 시제로 그녀가 그를 만났었다는 쿡이죠. when을 찍으면 쿡 찍고 끝나죠. 왜? 만났을 때니까. 근데 쓸수있으니까 그녀와 과거에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 때문에 못했다 쿡이 아니고 못했다 덩어리 됐다 how long에 대한 대답 되었다. 오케이. 누구는 그들은 how long where 오케이. 계속 일하는 거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일한다 여기에서 지금도 일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they have worked here for 3 years. How long have they worked here? So how long have they worked here? They have worked here for 3 years. 누구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뭐한는 것을 요리하는 것을 뭐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그래서 민규야 그렇죠. Jack has learned to cook since last month. Last month는 그냥 지난달에 쿡이죠. 근데 since last month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when이 아니고 how long. How long 뭐라고 물었겠다. How long has Jack learned to cook? 얼마나 오랫동안 말했니? How long has Jack learned to cook? Since last month.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자, 여기에 2번에 3번하고, 2번에 3번하고, 2번에 2, 아니, 참, 3번에 2번을 비교합니다. Since는 이와 같이 뭐라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고, 이와 같이 뭐라도 쓰인다. 전치사로도 쓰인다. Since 어떤 것, 누가 뭐뭐 했었던 이후로. 여기는 뭔 시제라고? 과거 시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제임스 씨는 how long? 오케이. A에게 B를 가르치는 그렇죠.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무엇을 수학을 뭐 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어찌 계속. 그래서 제임스 씨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제임스 has taught. taught 스펠링 뭐죠? A-U-T-U-T-U. 그렇죠. James had taught A-B네요. 그렇죠. 그래서 teach를 무슨 동사 할 때 배웠더라? 매정식. 그렇죠. 수여 동사로 했죠. 오케이. 몇 년 동안? For 20 years. James had taught student math for 20 years. 오케이. 그래서 for 20 years란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봅니다. How long has James taught students math?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봅니다. What has James taught? 하면 되겠고. 이 대답 듣고 싶다. Whom has James taught?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Who 해도 되고요. 다음, she has practiced dancing for 2 years죠. 그녀가 뭐 했대요? 춤이 아니 춤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렇죠. 춤추는 것을 2년 동안 연습했다. She had practiced dancing for 2 years. How long had she practiced dancing? 그렇죠? How long had she practiced dancing? We have been good friends. 우리는 어떤 사이였다? 좋은 친구 사이였다. Since childhood. 언제 이후로? 그렇죠. 유년기 이후로, 어린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How long have you been good friends죠? 그렇죠? How long have you been good friends? 너희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절친이었니? How long have you been good friends since childhood?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투 댄스 해도 되죠? 안 됩니까? 왜? 그렇죠. practice doing이죠. 그렇죠. 갑자기 양말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안 납니까? 다행이네요. 중독됐고 중독이 안 됐군요. 좀 더 내 양말 좀 빌려줄게. 하루 동안 코에 끼고 계세요. 싫다. 제가 제 양말에서 꽃향기가 납니다. 뭐, 안 믿어? 안 믿어? 한번 줘볼까? 맞습니까? 네, 예상 계속해서 여기는 아니네요. 네, 그래서 75쪽에 포커스 24만 차례다 라고 생각해요. 예? 응? 수업 했나? 어, 그래? 풀이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김에. 아, 바로 갑시다. 뭐 별 것도 아닌데. 그래서, I haven't crossed죠. I haven'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 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얘기해주면 되겠죠? I haven'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 그 다음에 I have never seen such a large park before. I have never seen such a large park before. 완료 경험 계속 보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So,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얘기해 주죠. 그래서 다음 I haven'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죠? 그렇죠, 경험이죠.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I have not crossed the road at the red light. 뭔 뜻이에요? 건너본 적이 없다 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험적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never seen such a large park before.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맞죠? 경험적이죠. 나는 전에 저렇게도 큰 공원을 본 적이 없다잖아. 경험을 묻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전에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본 경험이 있니? 물었더니 나는 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는 완료 경험 계속 끌고 중에 그들은 어떤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계속 10년 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까? 계속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계속이죠. 아직 훈련이 좀 덜 됐나요? 나는 그렇게 큰 공원 본 적이 없다, 경험이 없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들은 10년 동안 계속 서로를 알고 지내왔니?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Yes,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난 너래요. 뭐 I haven't touched your bag.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 다음에 scientists haven't found a new planet. 완료 경험 계속 결과는 얘는 좀 애매하네요. 뭐 그래도 한번 따져봅시다. Scientists have not found a new planet. I have done my homework, my English homework. 난 너는 I haven't done my English homework. 완료경험 계속 끌고 와. 오케이, 그래서 I have not touched your bag은 완료경험 계속 끌고 와주는 것 같아. 것 같아. 얘도 약간 예매형이긴 한데. 계속? 계속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무 난 네 가방 뭐 해본 적도 없다? 그렇죠. 내 가방 어디 갔어? 이 말이죠. 그렇죠. 친구가 집 가방이 없어졌어. 야, 네가 가져왔어? 그랬더니 뭐래요? I haven't touched your bag. 난 네 가방 만져본 적도 없어. 이런 상황이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뭘 것 같아? 완료 경험 계속 끌고 와. Scientists have not found a new planet. 완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것을 완료하지 못했다. 아니면 뭐 계속 발견 못했다 일 수도 있고 계속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경험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과학자들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해본 적이 있잖아요. 경험은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뭐 결과일 수도 있겠고요. 이게 좀 애매하고요. 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사가.
다음에 I have not done my English homework. 뭐 같아? 그냥 그 완료의 느낌이고. 그렇죠. 나는 나의 무엇을 영어 숙제를 완료하지 못했다. 완료죠. 그렇습니까? 벌써 끝냈어. 아직 뭐 여기다 딱 뭐 넣기 좋아? I haven't done my homework. Yeah. 아직 못했어.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아직 완료형은 계속 결과가 잘 안 되네. 그렇죠? 그렇죠? 오. 그렇죠. 다는 잘하고 있어. 뭔가? 그렇죠. 시키는 것도 이상하게 틀리네. 일부러 그런 거네. She has visited Los Angeles before. 그래서 뭐? Has she visited Los Angeles before?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하나. You have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는?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You have thought about the future of career. 그렇죠.는 뭐?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career?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민규야, Has she visited Los Angeles before?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전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니? 그 다음에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그쵸. 돌려주는 행동을 완료했니?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yet? 할 수 있겠죠. 벌써 갖다 줬어? 벌써 책 반납했니? 그 다음에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career? 는 경험이죠. 그렇죠? 뭔 뜻이에요? 너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죠? 계속 생각하고 있니? 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본 적이 있니가 이게 자연스럽죠. Have you thought about? 너는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Have you thought about? 됐습니까? 예. 다음 관로하는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I have never had my own car.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뭔지. I have never had my own c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는 말이네요. 뭐예요?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 거기 제시업이라고 써 있는 거 있는데. 예? 그건 어떻게 하냐면 한 방씩 듣고 됐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이걸 한 방이 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채점하고 와야 된다. 채점하고 내주고 와야 된다. 어? 1번에? 저 해본 줄 몰랐어. I have never broken. 좋네요. I have never broken. 여기 나왔죠 드디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 여기 나왔죠. 그렇죠. never를 썼잖아. 또 쓸 수도 없다고. 나왔죠. 아니 저 앞에 있는 건데. 브로커를 그럼 도대체 어디다 한 건데? 네 맘대로 지어낼 거야? 아하. 나 이거 써봐야지. I have never broken my own car. 그렇잖아. 뭔데 이것도? 그렇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have had가 얼마든지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뭐래?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던 건 딱 여기 있잖아. 선생님 잘 알잖아. 그런 애들 매번 수수백백하게 봤다니까. Have had가 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이런다니까. 딱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두 번 쓰는지 몰랐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만 좀 무기야.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예방접종 너한테 놔줬다. 어? 저는 예방접종 맞은 적이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언제 주사로 저를 찔렀어요? 이겁니까? 네?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맞습니까? 우기지 말고요. 이런 게 있구나.
우리는 지금 무슨식 교육? 주입식. 그렇죠. 내가 때려 넣으면 때려 넣으면 들어가야죠. 객관식 수업인가 이게?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왜 자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 왜 코미디언 되려고 그러냐? 개그맨 되려고 그래? 지금 이 상황이 개그야. 자, 계속해서 난 너니까 they have not done their work yet. They haven't done their work yet. 그러니까 완료경험 계속결과, 완료경험 계속결과. I have never had my own car. 너 완료경험 계속결과 중에 뭐? I have never had my own car. I have never had... 에? 경험이죠. 나는 내 소유의 차를, 내 자신의 차를 가져본 경험이 없다. 그렇습니까? So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 완료경험 계속결과? 그렇죠.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they have not done their work yet은 완료죠. 아직 완료하지 않은 완료죠. Not yet, but 아직 안 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엄청나게 경고를 많이 줬습니다. 그렇죠? 뭐라 뭘까? 겁을 막 줬죠. 이제 있잖아, 지금 있고 손맛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랬잖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거 손나 어려워. 막 애들 막 손나 틀려. 이것 때문에 막 이때부터 영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나 내 모르겠다. 뭐. 아 그렇죠. 포기하면 편하죠. 그렇죠. 포기하고 그냥 뭐 추운데 그냥 뭐 신문지 덮고 자도 되게 따뜻하고. 그렇죠. 이게 참 이거 안 좋은 얘기야. 그래서 선생들이 막 애들한테 야 니네 공부 안 하면 뭐 편지 주면서 사는데 이거 참 안 좋은 방법인 거죠. 시험 한대. 네? 그렇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협박이 늘 그런 분들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런 일반화의 원인이 너무 좋아. 그렇죠. 근데도 선생이는 작자들은 가끔씩 어떤 마음에서 이런 나쁜 짓, 나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기도 공부를 하고 잘했겠는데. 왜 저런? 사실 저 새끼들 뭐 손만 똑똑한데 좀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저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막 이런 생각 막 들잖아. 자기의 경험이 오버랩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죠? 네. 내가 그때 수학을 조금만 더 잘했어. 선생님은 공부 잘했어. 뭐만 못했냐면 수학만 못했어. 그리고 선생님 대학 갈 때 우리까지만 딱 어떤 제도를 쓰고 그 다음부터 제도가 확 바뀌고 완전 바뀌었어. 그런 얘기도 학력고사 그런 얘기도 하고 선생님 마지막 학력고사야. 그 다음에 수능으로 바뀌었어. 지금도 수능 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그래도 여기 이 정도 수준의 학교까지 갈 수 있는데 야 혹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야 더 내려 막 이래. 뭐 하여튼 그랬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그때 그랬다가 막 이게 뭐 자기 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죠. 막 내 모습을 하는데 그때 막 맨날 막 방에 막 들러가지고 뭐 노래나 부르고 뭐 띵굴띵굴 하고 방학이면 막 10시에 11시에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아, 그렇죠. 오. 저는 안 잡는다. 안 잡는데. 노룩이 아니고 노슬립이다. 오케이. 그 다음 거. 그래서 이번에는 읽기로 가겠죠. 읽기가 뭐예요? 자, 읽기는 46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쓰겠죠. 현재 완료 시제 1차 시험. 그 다음에 이 1차 시험 언제 목요일 날 와서 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포트를 탁 누르면 그쵸? 와 오늘 아침까지는 없었는데 생겼네요. 이번 주 안에 몇 번? 3번 100번 3, 이번 주 동안 각각의 카드를 지금 확인하는 각각의 카드를 100점을 32, 35 오 민규 오 재영이 안 했네.
됐습니다. 이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히 괴롭히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 아, 녹음하는 게 뭐 어떻다고? 녹음하다가 놔두고 아, 녹음하다가 놔두고 왔다. 그러면 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 녹화했는 거 보세요. 있습니까? 숙제하는 거 녹화했는 거 보면 되잖아요. 그래 그래.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리뷰하는 시간을 굳이 필요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시작이 좋네 이거 참. 그쵸? 이 참 시작이 좋지 않나요? 일단 숫자는 46. 카테고리는 myth. myth에 대해서는 뭐의 줄임말인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자, myth는 줄임말이죠. 그쵸? 무엇의 줄임말? 아, The story of the flood. 얘 발음이 뭐라고요? flood. flood. flood는 뭐 조사해볼 것 같아요? 뜻을 조사해봐라. flood가 그 뜻이니까 당연히 난 이게 궁금한데? 그렇죠. 반대말과 예문 하나. flood의 반대말과 예문 하나. 지금 몇 분이에요? 네? 7시 2분이에요. 돌려봐야 되나요? 어? 그건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중간에 포즈를 한 번도 안 눌렀죠. 그 다음에 Have you heard of the story of the great flood in the Bible? 자, 어우 반갑죠? 어? 예문! 예문 하나. 플러드가 들어가는 예문 하나.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렇죠? 뭐 꼭 문장일 필요는 없다 했어요. 맞습니까? 어떤 의미의 토막이면 다른 단어와 연결 지어서 어떤 의미의 토막을 조사해오란 말이에요. 그 words in context라고 합니다. 문맥 속 단어를 익히는 방법을 위해서 예문을 하고 Have you heard of... 오케이. 이거 되게 반갑죠? 그렇죠? Have you heard of the story of the... 그러면 예? 됐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뭔지 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Have you heard는 네 가지 중에 무엇인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는 무엇인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줄이면 더 헷갈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Have you heard of the story of the great flood in the Bible? 네. 바이블은 예문 하나. 그러니까 바이블 뭐 예문 하려면 당연히 뜻도 알아야 되겠죠. 뭐 아실 거고 뜻도. 그다음에 similar stories are told in the Middle East. 그래서 일단 similar는 similar 뭐 조사할 가치가 있죠. 이런 similar 같은 거 뭐 조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위어도. 그 다음에 유의어도 조사하시고 예문. 반대말 같은 말 그 다음 예문. similar와 같은 뜻 similar와 반대 뜻 같은 뜻 예문. 유의어는 동의어와 비슷한 뜻이에요. 비슷한 뜻 또는 같은 뜻. 그 다음에 얘도 반갑죠. 그래서 되게 반갑잖아. Girls in the Middle East. Australia, China, Greece, and Papua New Guinea. 됐습니다. 캐나다 아니고 뭐? 차이나. 됐습니다. 이거 뭐라고? Papua New Guinea. 됐습니다. Papua New Guinea는 더울지 추울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Papua New Guinea는 더울까요? 추울까요? 됐습니다. 더울까? 추울까? 그럼 덥다면 더운 이유, 춥다면 추운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몇 걸 다 영어 수업 시간에 몇 걸 다 부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 세계 지리 같은 거. 열대 In each story 여기서는 내가 왜 each story를 할지 알죠? 그렇죠? 왜 뭐 하면 안 되냐? 왜
복수형은 왜 안 돼? 있습니까? 왜 init stories 하면 왜 안 되냐고요? 있습니까? init story A god becomes angry with humans because they do not listen to him. 있습니까? 이거 뭔 시제죠? 현재 시제네, 그치? 그쵸? 이상하다. 이거 왜 현재 시제인지 궁금합니다. 있습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 될 것 같아? 과거 시제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쓰였어요? 그쵸? 에? 아, 그래요? 왜?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나. 이거는 뭐 어디 조사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In each story, God becomes angry with humans. 그다음에 because they do not listen to him. 그다음에 angry with은 예문 하나만 조사해 보세요. Angry with로 아니에요. 맞습니다. They do not listen to him. Before the flood comes, the god asks one good person to make a large boat.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물어볼 것 같아, 에스크에 대해서. 네? 뭐 이거 이거 히나 쉰이 이거 궁금하겠어요? 나는 이게 궁금한데 에스크 A To B? SK2도 이거 Ask one good person to make a large boat. SK2가 무슨 뜻이었는지 와? 뭐 이 뜻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가 사용된 예문 이 예문을 찾는 방법은 그 사전 검색창에 Ask 띄우고 2 쳐보세요. 그러니까 Ask와 2가 들어가 있는 예문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조건은 여기에 2 뒤에 있는 게 반드시 뭐라야 돼? 동사 원형이라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건 반드시 뭐라야 돼? 명사라야 되는 거고 됐습니다. 네, SK2도 뭐 tell A2도 이거 많이 하잖아요. want A2도, tell A2도, SK2도, advise A2도 됐습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 SK의 뜻이 질문하다가 아닌 거 알죠? 그렇죠. 여기 질문하다 S가 될 수가 없고 다른 뜻이죠. 그렇죠. SK2도니까 있습니다. Before the flood comes, 뭐 마찬가지 이거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거 뭐 보면 시 현재 시제고 현재 시제죠. 분명히 이거 옛날 얘기 같은데 현재 시제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힌트는 바로 여기 있죠. 있습니까? 이거는 뭐의 한 종류야? 책의 한 종류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this boat saves good some people, some good people and animals. 가 세이브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인지 그렇습니까? 다양한 의미와 여기 의미 그렇습니까? This story is almost the same all around the world. This story is almost the same all around the world. Okay, 그래서 isn't that interesting? Isn't that interesting? 뭐가 궁금할 것 같아? Isn't that interesting? 그래서 왜 물어봤는지?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Isn't that interesting? 이니까 이게 궁금하겠지, 그치? 그렇죠? Isn't that interesting? 에 대해서 여기에서 예. Isn't that interesting? 뜻이 뭐야? 흥미롭지 않나요? 이 말이잖아. 그렇죠? 흥미롭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흥미로운데요. 이런 대답. 그렇죠? 아프지 않냐? 아니요. 안 아픈데요. 그렇죠? 이 여기에 isn't that interesting 에 대해서 아니요 흥미로운데요 라는 대답을 영어로 해오란 말이에요. 그니까 isn't that interesting? 뭐 이것 때문에 이 짓 하는 거죠. 그쵸? 그쵸? isn't that interesting? 흥미롭지 않나요? 아니요 흥미로워요. 그니까 그 다음에 maybe a good a great flood really happened sometime in the past. 오, maybe. Okay, maybe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아마 아 이거 maybe입니까 이거? 아마도 아마 내가 이거 주의 줬죠? 아마도. 이거하고 이건 처음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럼 얘는 동의어를 아마. 두 가지 그렇습니까? 동 두 개입니다. 동의어 두 가지 조건은 P로 시작하는 거 두 개 그러니까 P
Love 이런 노래가 있죠, 그쵸? 아마 사랑인가 봐요 이런 노래도 그쵸? 못 들어봤죠? 예. Perhaps love 이런 노래가 있죠, 그쵸? 됐습니까? 네, 갑자기 선생님이 뭐 수업하다 왜 노래를 할까? Maybe a great flood really happened sometime in the past. 여기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 패스트랑 패스트랑 이쪽 농차 오케이 여기 패스트에서는 뭐하고 다양한 의미와 그다음에 예, 여기서의 예. 의미 패스트가 무슨 뜻이야? 예 패스트 자 그러면 grammar to know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have plus pp 중에 경험적 용법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라든지 절대 해본 적 없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이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how often,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이외에는 usually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쵸? 일반적으로 뭐 해본 적 있어? I have never met him before. 전에 뭐 해본 적이 없다? 만나본 적이 없대죠? Have you ever heard of a group called Beatles?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끊어 있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선생님. 그렇죠? 맞습니까? 그룹은 그룹이 어떤 called the Beatles. 그래서 그룹이 콜을 해요, 콜을 당해요. 그러니까 비틀즈라고 콜 당하는 그룹이죠. 그러니까 여기 콜링, 투콜, 뭐 콜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뭐밖에 무시시? 그러니까 Have you heard of a group called the Beatles? 비틀즈라고 불리는 그룹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James asked me to help him. 그러니까 ask A to do. 그렇습니까? When James asked me to help him, why don't you ask your friends to lend a hand? 그러니까, 에이, 손을 좀, 네 손 좀 떼줄래?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손 좀 우리 집에 좀 가져가자. Lend a hand. 그렇습니까? 이거 그냥, 아니, lend a hand 그냥 줄여서 이거 한 단어로 뭐 하면 돼? Help. Help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에이, 개그맨. 그러니까, 에이, 저기 있는 형이, 아유, 너 했는데. 옛날 생각하시면 자 그럼 이거 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이거는 이거 안 보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여기에는 보니까 So he decided to send a flood to punish them 이런 궁금한 게 좀 있겠죠 그렇죠? 예,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요 부분이 궁금하겠죠? 뭐가 궁금하겠어? 왜 to send 해야 되는지 여기 꼬라지 샌드는 왜 굳이 투 샌드의 꼬라지를 하고 있을까? 그쵸? 그러니까 아유 궁금해 죽겠다. 그 다음에 punish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punish. 뭐 뜻은 뭐 당연한 거고. punish는 동의어 말고 반의어하고 예문. 그니까 punish. 그 다음에 참 아 이것도 궁금하다. 명사 형태. punish의 명사. 지금 동사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빠뜨릴 뻔했네 이거 그렇죠. 이제 지금 2학년 1학기 때 시작하면서 이게 to 뒤에 두니까 뭐겠어요? 명형구겠죠 명형구 맞습니까? 명형구 좀 맞춰야 됩니다 So he decided to send a flood to punish them 그 다음에 여기 대문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데 아 아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이 댐이 중요하기 때문에 댐은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겠죠 댐이 뭐 대신 왔는지 이거를 생각하면 이 녀석이 들어갈 위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 유형은 늘 나와요 앞으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푸는 힌트는 바로 이러한 댐이라든지 이 희가 누구 대신 왔느냐가 바로 힌트죠 그렇죠? 절대로 얘 누구 대신 왔느냐 찾았을 때 그 찾았는 거 앞으로 얘가 가 있지도 않겠죠.
최소한 니들이 찾았는 건 그거 뒤에 이 문장에 들어가야 되겠고. 됐습니까? 대명사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세계 여러 조력에서 비슷한이 뭐였더라? similar. 그쵸? 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인구는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목적이 P로 시작하는 뭐였죠? 네. practice 연습? 연습하다? 프로젝트. 숙제 프로젝트, 과제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이것도 또 프로젝트 하다. 프로덕트 상품. 아닌 것만 다 나온다. purpose죠, purpose. purpose. 이거 purpose. 찾아오세요. purpose. 내가 한글로 발음을 적어줄게. purpose. purpose. 영어로 찾아오세요. purpos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P로 시작하는 말이죠, 이거. 그쵸? P로 시작하는 말이죠. 무슨 C라 해야 돼요, 이거? 명사라 해야 되죠, 그쵸? 아까 나왔던 거랑 같은 거네요. 그거 찾으면 이것 동시에 되는 거죠. 그니까, 처벌이 영어로 뭔가. 그 다음에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 원인의 반대말이 뭐죠? 그쵸. 그러면 내가 뭐 조사해오라? 뭐를 영어로 찾다 오고, 원인이 영어로 뭔지 힌트는 C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영어로 뭔지 힌트는 R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E로 시작하는 걸 찾아도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찾아오면 되겠어요. 아, reason이 결과인가요? 네. 특정인에게 착한 사람과 동물을 구하는 임무를 구했다. 임무 영어로 뭐죠? 미션 좋네요. 미션도 있고 본문에는 뭐가 나오나? 본문에는 임무라는 말이 안 나오나요? 이런 것들을 영어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거. 그다음에 뭐 칼질하기는 나는 그를 전에 만난 적이니까 뉴욕에 가본 적. G라고 써 있네요. G라고 써 있으니까 어느 파트야? 그래머 파트죠. 나 오케이. 2분 지났네. 미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